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는 배우 김영대, 최종엽이 첫 타이틀롤을 맡은 작품에서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다. 훈훈한 외모로 제2의 강동원, 웹뜨개 박보검이라는 수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들이 견뎌야 할 왕관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김영대와 최종엽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10대 시절 외국에서 살았다는 것과 모델 출신 배우라는 점, 웹드라마 위주로 활동하다 2019년 김영대는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최종엽은 SBS 스토브릭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는 점 등이다. 김영대는 당시 강동원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고 이후 펜트하우스의 엄기준 주단태 역 아들 주석훈으로 분해 큰 인기를 얻으며 1년 만에 주연급으로 발돋움했다. KBS 바람피면 죽는다에서 조여정, 고준과 함께 서브 주연으로 활약한 그는 종영 인터뷰에서 제2의 강동원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제2의 강동원은 감사하게 생각하나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나의 연기적인 부분이 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종엽은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지구단의 투수 유망주 유민호로 분해 비현실적인 훈훈한 비주얼과 해맑은 미소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데뷔 초반 웹드라마 오늘도 무사히 출연 당시 박보검 닮은 꼴로 웹뜨개 박보검이라는 별명을 얻은 최종엽은 JTBC 알고 있지만 에서도 한소희 유나비 역을 짝사랑하는 감자 청년 양도 역으로 분해 순수한 매력을 발산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는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 오세여로 첫 출연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듯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뒤 2년여 만에 대세의 배우로 우뚝 선 김영대과 최종엽은 각각 지난주 첫 방송된 TVN 금토 드라마 별똥별, KBS 수목 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에 출연 중이다. 그러나 성적표는 참담했다. 두 작품 모두 첫주 시청률 1%대를 기록한 것. 별똥별에서 톱스타 공태성 역을 맡은 김영대는 캐릭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어색한 연기로 극의 몰입을 방해했다. 그간 대사가 적은 캐릭터나 비중이 적은 역할을 맡아왔던 그는 극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기 선배인 이성경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로맨스 케미스트리 역시 빛을 발하지 못했다. 최종엽은 너가 속에서 배드민턴을 그저 직업으로 여기는 박태준으로 보냈지만 그간 작품과의 차별화되는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 대세 배우로 거듭났지만 아직 김영대와 최종엽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제2의 강동원, 박보검이라는 수식어를 벗고 인생 캐릭터를 만나 믿고 보는 배우로 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연기 실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 훈훈한 외모만으로는 라이징 스타 그 이상이 되긴 힘들다.